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제소금의 게임 일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적화 영상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넘어가서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의 시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색상 설정 파트, 두 번째로는 해상도 설정 파트입니다.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는 현실성을 중시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이 어둡고 밝은 곳이 밝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밝은 밖에서 어두운 건물 안에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풀 속에서 대기하고 있는 적이 보이는 설정은 테스트 결과로는 존재하기 힘들며 색상 배경을 통해 시인성을 조금 올리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모니터의 스펙 및 사용 환경과 플레이어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색상 설정은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도록 추가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 그리고 타르코프시의 결이 끝나면서 테스트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아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색상 설정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두운 곳을 상대적으로 밝게 만드는 설정, 두 번째로는 색감을 바꿔서 사물을 쉽게 구분하는 설정입니다. 그럼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드는 설정이 뭐가 있을까요? 모니터의 기능인 블랙 이퀄라이저와 윈도우에 내장된 ICC 프로파일 변경 기능입니다. 저는 윈도우 ICC 프로파일 변경 교체를 추천드립니다. ICC 프로파일은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할 때 장비마다 다른 색을 표준에 맞게 재현하기 위한 프로파일입니다. 그럼 이 기능을 게이머를 위한 색으로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가장 기존 색감을 망치지 않으면서도 어두운 곳이 보이는 설정이었습니다. 이퀄라이저는 설정 시 모든 화면이 뿌옇게 변하며 밝은 곳에서 너무 밝아서 오히려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다시 원래 설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웠고요. 취향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블랙 이퀄라이저 설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별로 다르지만 모니터 후면이나 바닥 혹은 리모컨을 통해서 OSD 메뉴를 열어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모니터 ICC 프로파일 변경입니다. 영상 설명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원본 글이 노출됩니다. 여기서 중간쯤 보시면 tarkibrighter.icc를 다운로드합니다. 빠른 프로파일 변경을 위해 하단의 링크도 클릭해줍니다. 가장 하단 파트에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줍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한 프로파일을 우측 마우스를 눌러 설치해주시고 다운로드 받은 유틸리티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설치된 프로파일 중 3fefdc.icc를 더블클릭하시면 적용됩니다. 만약 롤백 하실 경우에는 기본 프로필을 다시 더블클릭하셔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땐 켰다가 게임 끝나면 다시 실행해서 원래 프로파일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포기했습니다. 아, 한가대는 ICC 파일을 적용할 경우 인풋렉이 증가한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두운 곳을 밝게 보는 설정은 끝납니다. 다음은 색감 변경입니다. 온라인 또는 스트리머들의 여러 설정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색이 더 진하고 녹색이 강조되는 점인데요. 여러 가지 중 하나는 망막의 색을 구분하는 세 가지 세포 중 두 세포가 감지하는 파장이 가까워서 겹치는 녹색을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움직이거나 멈춰있는 물체라도 녹색이 도드라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는 색상 설정에 따라 풀과 사람의 색이 더 분리되도록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색감 최적화는 인간이 가장 멀리서 인지 가능한 색, 녹색이 도드라지는 설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색상 조정은 게임 경험을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의 포스트 에펙스, 윈도우 색상 필터, 그리고 엔비디아 제어판, 이 세 가지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편하고 쉬운 건 포스트 에펙스 설정입니다. 하지만 프레임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부분은 기존 최적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윈도우 색상 필터는 생명들을 위한 운영체제 자체의 기능입니다. 색상이 과하지 않고 안전하고 쉽고 단축키를 지원해서 켜고 끄기가 편합니다. 여러 필터가 있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설정 들어갑니다. 우측 하단 검색창에 색상 필터로 검색, 색상 필터 켜기를 켜주시고 하단에 필터 설정 해제하는 바로가기 허용 체크, 마지막으로 원하는 필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11은 이미지와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필터가 있으니 테스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단축키로 바로바로 바꾸는 게 너무 편했습니다. 이제야 엔비디아 제어판 차례가 왔습니다. 엔비디아 제어판을 실행하시고 바탕화면 컬러 설정 조정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값 두 개를 예시로 드릴 예정이며 참고하셔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실제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샘플 1 세팅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고 무난하다고 느낍니다. 샘플 2 세팅은 채널별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샘플 2 설정입니다. 극한의 색적을 위한 세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르코프를 위해 눈을 희생하는 상남자의 설정. 그리고 엔비디아 설정을 하게 될 경우 부작용으로 모든 화면이 밝게 변해서 평소 사용 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참조 모드로 재정의를 클릭하시고 적용하시면 기본 설정, 다시 풀면 저장해놓은 설정이 다시 적용되므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소개해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외부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타르코프가 실행되면 설정한 값으로 엔비디아 제어판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개는 해드리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으신 분만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또 시작하죠. 구글에서 타르코프 세팅스 GitHub으로 검색.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주시고요. 하단으로 내리셔서 다운로드 라스티스트를 클릭. 다음은 에셋 카테고리의 타르코프 세팅스.exe 파일을 다운로드. 실행하시고 설정하면 되는데, 프로그램을 띄운 상태에서 타르코프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채널별 선택은 없기 때문에 샘플2는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색상 설정도 마무리됐고요. 바로 해상도 설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GPU 사용률이 낮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먼저 화면 해상도는 사용하는 모니터의 최대 해상도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해상도가 높으면 더 잘 보이는데 뒤에 설명할 리샘플링과 함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샘플링은 다시 샘플링을 한다는 뜻입니다. 기본값인 끄기는 현재 화면 해상도로 샘플링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만일 인게임에서 GPU 사용량이 50% 미만일 경우 2배 샘플링을 적용할 경우 선명해지고 남는 GPU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재밌는 건 이미지와 같이 계단 현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티엘리어싱 옵션을 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CPU 스펙이 높은데 GPU 스펙이 낮 질 경우 0.75로 다운 샘플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AI를 이용하여 구현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DLDSR Deep Learning Digital Super Resolution 기능입니다. 인게임 내 리샘플링 기능보다 더 자원 소모가 적고 더 선명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인게임의 리샘플링보다 DLDSR을 추천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엔비디아 RTX 시리즈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중 디스플레이 사용 시 동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DLDSR 설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우측 하단에서 엔비디아 제어판을 열어주시고요. 좌측 카테고리에서 3D 설정 관리 항목 중 DSR 요소를 클릭합니다. DL 스케일링에서 1.78XDL 항목을 체크 후 확인 누릅니다. DSR 매끄러움은 기본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바탕화면 해상도를 DL 스케일링으로 추가된 해상도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해상도가 높아지면 작아진 UI 사이즈를 기존 사이즈와 비슷하게 변경해 줍니다. 아무래도 모니터가 지원하는 해상도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약간은 이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탕화면 해상도가 변경되었다면 다시 엔비디아 제어판을 실행합니다. 실행이 되면 해상도 변경 메뉴에서 재생 빈도를 사용하시는 모니터의 최대 주사율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적용도 눌러주시고 이제 게임을 실행해서 설정 그래픽 탭으로 이동 후 화면 해상도를 새로운 해상도로 바꿔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안티에어리싱은 꺼주시고요. 이때 4K의 경우 DLSS를 품질로 설정하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DLDSR까지는 완료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 추가할까 말까 망설였던 남은 설정들을 공유드립니다. 먼저 인게임 설정의 FOV Field of View 항목입니다. 인게임에서 캐릭터의 시야를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당연히 취향이고요. 전투 스타일에 맞춰서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값이 낮을 경우 크게 보이지만 시야가 좁고 반동이 높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값이 클 경우에는 시야가 넓고 반동이 작게 느껴지지만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근거리 전투를 주로 하신다면 값을 높게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원거리 전투를 주력하신다면 값을 낮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취향이 없다 또는 둘 다 하겠다 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중간값 64 정도대를 추천드립니다. 이왕이면 본인 플레이 스타일이나 추구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스트리머 분들의 값을 확인해 주시고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5m 거리에서 찍은 FOV 값별 화면입니다. 포부 값에 따른 반동 비교입니다. 그래픽으로 넘어가서 텍스처 품질. 텍스처 품질은 시인성에는 큰 영향이 없었고요. 그림자 품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거리 볼트 품질은 2.5에서 3, 전체 가시거리는 1000에서 1500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안티에일리어싱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테스트를 해봐도 이 부분도 여전히 취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옵션을 취해도 존버는 발견하기가 힘들고 결국 본인이 편한 색적이 가능한 화면을 선택할 것이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큰 영향이 없는 HBAO SSR을 넘기고요. 다음은 이방성 필터링 항목입니다. 활성화할 경우 먼 거리의 물체 선명도가 상승합니다. 텍스처마다 또는 켜기를 추천드리는데 켜기가 미묘하게 조금 더 밝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재판에서 더 높은 이방성 필터링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의외로 인게임 옵션과의 큰 차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인게임 옵션 비교입니다. 선명도 설정입니다. 취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테스트를 하고 나서 값을 좀 올려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밝은 내부 공간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두 번째 테스트는 밝은 곳에서 어두운 안쪽 건물을 보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기존의 엔비디아 재판과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새로운 유틸리티인 엔비디아 앱이 베타 테스트 중이니 해당 앱이 정식 출시되면 다시 한번 설정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최적화 영상에서 못 다뤘던 걸 다루다 보니 순서가 뒤죽박죽인 점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럼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타르코프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